자,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모든 캐릭터를 한줄 요약으로 정리해봤는데요.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유비분들을 위한 각 캐릭터의 쓰임새까지 레전드, 유니크 등급처럼 주로 사용되는 캐릭터 위주입니다.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리고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레전드, 신규 캐릭터들 린부터 보면 린은 원거리 딜러 중 가장 센 딜러죠. 어디서든 활용이 됩니다. 에이스는 근거리 딜러 중에 가장 센 영웅이고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고, 카구라는 결투장 무탑 한정 속박 넉배 CC를 거는 원거리 딜러, 소희 같은 경우 스테이지 보스전 회피 감소 서포터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세븐나이츠 캐릭터 루디 같은 경우 초반에는 사용하기가 힘들고 5승급 이상 됐을 때 결투장에서 좋고, 레이첼 같은 경우 아군한테 치명타 확률 올려주는 서포터죠. 뭐 평생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일린 같은 경우 아군 전체 공격력 증가 서포터로 마찬가지로도 평생 쓸 것 같습니다. 스파이크는 아군 전체 명중 증가 해주죠. 스테이지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델론즈는 아군 전체 치피 증가로 소희랑 같이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데이브 같은 경우 아군 전체 공속 증가로 자사 레이드 보스에 사용이 되고, 크리스는 아군 전체 회피 증가 서포터인데 현재는 딱히 쓸 곳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다음 근거리 캐릭터 레전드 캐릭 중에 뭐 소소하게 딜이 나오고 2-3승급 이후 사용을 추천드리는 라이언, 잉그리드는 데미지도 나오는데 반각 디버프까지 가지고 있죠. 모든 곳에 핵심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파르메 같은 경우 스테이지나 결투장에 기절 CC를 거는 무탑에서 공짜로 획득할 수 있는 영웅이고, 아리스 같은 경우는 기절 CC의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가지고 있는데 픽률은 매우 낮습니다. 뭐 거의 쓰는 분을 못 본 것 같긴 해요. 세자르는 침묵 CC의 중독 지속 피해를 가하는 디버퍼인데 마찬가지로 픽률이 매우 낮은 걸로 보입니다. 거의 뭐 안 쓰이던데. 피샤 같은 경우 저주 디버프에 중독 지속 피해로 딜까지도 강력합니다. 근거리 딜러 중에 핵심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파레론 같은 경우 경직 CC의 마비 CC로 스테이지 보스 때 가끔씩 활용이 됩니다. 네, 뭐 거의 안 쓴다고 보긴 해요. 원거리 캐릭터 스놀레드는 자체 공속 증가의 범위 스킬로 금화 던전용으로만 거의 사용이 돼서 핑률이 좀 많이 낮고, 매그 같은 경우는 속박의 기절 CC로 결투장 무한의 탑에 자주 활용이 되죠. 실비아는 불사의 도발 능력으로 탱커 중에 뭐 0티어급 성능입니다. 아토리는 조건부 아군 회복 능력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진 않지만 약간 특이한 영웅이긴 하죠. 발리스타는 저주 디버프에 방어형 추가 딜로 핑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뭐 데미지는 그래도 뭐 조금 센 것 같긴 한데, 피리엘은 원거리 2대장이죠. 얻기도 쉽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검용성도 좋고, 홀카 같은 경우 자체 공속 증가에 출혈 디버프로 굉장히 센데 승급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핑률이 조금 낮은 편이고, 벨리카 같은 경우 경직의 저주 CC로 검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탑 결투장의 메인으로 사용이 되고 가끔 스테이지에서도 활용이 되긴 합니다. 세바스찬 같은 경우 원거리 3대장이죠. 마찬가지 얻기도 쉽고 강력합니다. 자체 버프가 또 있죠. 메인은 결투장 한정 0티어고 원거리 딜러인데 또 부활까지 가지고 있죠. 데미지도 굉장히 세고, 이사벨라는 기절 CC 그리고 수면 CC로 결투장 한정 1티어 캐릭터고, 알림은 자체 버프 증가에 광역 스킬로 자동사냥에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타라 같은 경우는 원거리 공증 버퍼죠. 보호막으로 범용성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좀 핑률이 좀 낮긴 해요. 브랭로즈 같은 경우 은신을 가지고 있고 단일 출혈 CC 딜러죠. 좀 강력하긴 합니다. 근데 역시나 얻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핑률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 탱커 같은 경우는 미라주 회피 조건부 탱커로 현재는 뭐 쓰기가 좀 힘듭니다. 핑률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루크레치아는 무효화 탱커 고트죠.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하고, 와이저는 불사 탱커 2대장으로 이 탱커를 기용할 때 뭐 거의 무조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기능형 로로는 아군 힐의 범위 1호원 효과 해제 간혹 활용이 되긴 합니다. 뭐 결투장 쪽에서. 라니아 같은 경우 아군 전체 기절, 수면, 마비, 넉백 면역으로 범용성이 좀 좋죠. 전전이나 결투장 뭐 때에 따라서 활용이 되고, 레이드 보스에서도. 시튼 같은 경우 광역 반각에 아군 힐 그리고 디버프 제거로 힐러 중에 뭐 가장 좋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플레미스는 근거리 아군 풀타임 감소 광역 공격으로 자사에 좀 쓰이고요. 롤리 같은 경우 근거리 아군 공속 증가로 스테이지에 주로 활용이 되죠. 레전드는 이 정도고 유니크 보겠습니다. 근거리 리아 같은 경우 침묵 CC와 마비 CC가 있는 근거리 딜러인데 픽은 뭐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못 봤습니다. 리 같은 경우 1호원 효과 제거에 원거리 저격 딜러로 1티어급으로 뭐 딜이 소소하긴 합니다. 빅토리아 같은 경우 가장 강력한 유니크 근거리 딜러라고 봐야 되는데 자체 버프가 또 있죠. 다음 세인 같은 경우 레이드 보스 한정 유니크 근거리 탑티어입니다.
그 이외 다른 곳에서도 어느 정도 딜이 나오고, 스피나 같은 경우 저주 디버프에 자체 버프로 딜이 굉장히 또 강력하죠. 아라곤은 기절 CC에 범위 이론 효과 제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픽률은 뭐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제인 같은 경우 원거리 캐릭 저격 딜러로 결투장에 주로 쓰입니다. 기절 CC도 가지고 있죠. 헤브니아는 딜 개수가 높고 보호막을 또 보유 중이고, 딜러 3-4순위 정도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백룡은 불사가 있는 근거리 딜러인데 뭐 쓰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구성은 광력 기절 CC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쓰는 걸 본 적이 없고, 진도 원거리 저격 광력 딜러지만 딱히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원거리 쪽에 루리 같은 경우 유니크 원딜 2대장이죠 자체 버프로 딜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스니퍼는 광력 범위 공격이 있는 딜러인데 핑률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죠. 아리엘은 이론 효과 제거에 경지 CC에 무난한 딜도 나오죠. 핑률이 굉장히 높은 딜러고, 에스파다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긴 하지만 딜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피는 원거리 1대장이죠 미친 공속에 딜까지 굉장히 사기적이고, 유니크 등급이긴 하지만 사실 뭐 레전드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음 기능형 노호는 원거리 치뎀증의 회피 감소 서포터로 원딜 덱에 필수로 사용이 되고, 세라는 근거리 치확증의 저주 디버퍼 서포터, 앨리스는 원거리 치확증의 명중 감소 디버퍼로 활용, 유리 같은 경우 반각 디버프에 모든 공격 이어제가 있어서 범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이 같은 경우 침묵 CC에 아군 도트 힐러, 유니크 힐러 중에 가장 좋은 것 같고, 파리는 이론 효과 제거에 아군 전체 힐러 조건부로 가끔씩 활용이 되고, 클로에는 근거리 지뎀 중에 회피 감소 서포터로 근딜덱에 거의 필수로 사용이 되죠. 사연 같은 경우 속박 CC에 단일 아군 힐러, 사용 빈도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데이지는 근거리 아군 방증에 적 치명 감소로 레이드에서 활용이 좀 되고, 리나는 근거리 이속 증가에 공격력 증가 힐로 자동사냥에 활용을 하긴 합니다. 다음 유니크 방어형 녹스는 불사의 도발 탱커로 초반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챈슬러는 무효화의 자체 힐로 마찬가지로 초반에 활용을 하죠. 헬레니아는 무효화의 방어력 증가로 초반에도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탱커, 에바는 자체 힐의 방어력 증가에 도발까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별로예요. 뭔가 능력은 많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마지막 에픽과 그 밖에 밍밍은 근거리 아군 전체 공격력 증가로 초반에 활용을 하고, 하울은 원거리 아군 전체 공격력 증가로 초반에 활용을 하죠. 그리고 폰이 있는데 광력 범위 공격으로 아스드 대륙 자사에 주로 활용을 하고요, 노골꾼 푸키는 아군 전체 이동속도 증가로 자동사냥에 뭐 거의 필수로 활용이 되죠. 마지막으로 폰의 그림자는 광력 범위 공격으로 마찬가지 아스드 대륙 자사에 활용이 됩니다. 끝으로 무빙TV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이번에는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10월 2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까지고, 당첨자 선정 기준은 꾸준하게 댓글 적어주시는 분, 혹은 컨텐츠 혹은 영상 소스 댓글에 추천해주시는 분을 이달 말에 3분을 뽑아서 구글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10월 30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드릴 거고, 예시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이라 자세히는 못 다루지만,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수고요. So can we just love?